여러분들이 혹시 보셨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그리고 운전하는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더 익숙한 그런 물건이에요. 바로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이에요. 네, 우리 이제 나경이는 이제 졸업하면 최고 1순위가 저기 이 운전면허 따는 게 최고의 목표인데 처음 목표. 예, 잘 따기 바래. 그런데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 운행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이 빨간 등은 무슨 뜻일까요? 멈춰. 그렇지. 멈춰 하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요. 사고 나죠. 맞아요. 사고 납니다. 큰 사고 납니다. 또 이 녹색 등은 무슨 뜻일까요? 녹색 등은 가도 돼요. 괜찮아요. 하는 뜻이에요. 그죠? 가시오. 하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노란색 등은 뭘까요? 여기에서 이제 해석이 달라집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지나가요. 예, 시험 칠 때는 빨리 지나가요가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답을 써야 돼요? 예, 일단 멈추고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실제 운전할 때는 뭐죠? 빨리 지나가요. 이렇게 돼버려요. 예, 그러면 안 되죠. 빨리 지나가면 안 돼요. 예, 노란 신호등은 예, 이제 조심해라. 멈춰야 됩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무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사거리에서 운전하는데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도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여기는 그 좁은데도 신호등이 이렇게 큰 도로가 아닌데도 아주 쌩쌩 달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신호등을 놓칠까봐. 아, 왜? 저 다이소 그 사거리에서 여기까지 넌스톱으로 쫙 올 수 있거든요. 신호등이 잘 맞으면. 그러니까 이걸 알고 좀 세게 밟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희 집에도 어떤 언니가 그래요. 그래서 그 언니께서는 제가 좀 천천히 밟으면 이래요. 좀 밟어! 놓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으세요. 제가 사모님이라고는 안 했어요. 예. 또 이런 설교를 하면 또 저보고 그래요. 왜 나를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랬냐고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예, 이제 또 그 후폭풍을 제가 감당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란 신호등은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노란 신호등을 조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밟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그래서 게임에도 보면 운동 경기에서도 뭐가 있죠? 삑! 옐로우 카드가 있어요. 맞아요. 옐로우 카드 삑! 그럼 이 선수가 어떻게, 아니 내가 왜 그 옐로우 카드예요? 하면서 막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옐로우 카드. 근데 거기서 더 덤비면 어떻게 됐고요? 어떻게 될까요? 레드 카드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하고 끝나야 돼요. 예. 옐로우 카드는 뭐죠? 너 또 한 번 걸리면 너 퇴장이야? 하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고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이거 내가 오타가 잘못, 오타라니,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아, 나 참 이게 왜 이렇게 또 오타가 생겼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 자,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예,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또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친구들은요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시간들을 가지죠. 마음속으로 어떤 오타가 있나 이게 지켜보는 거죠. 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기다릴 동안 조심하라. 기다리는 동안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거는 짧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같이 읽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기다릴 동안 조심하자. 기다릴 동안 조심하자. 뭐를 조심해야 될까요? 저는 어릴 때 이런 장난을 한번 해봤어요. 뭐죠?
함정을 파보는 거죠. 친구들하고 막 노는 건데 친구들하고 놀 때 함정 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맞춰보기. 예전에 그런 또 놀이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요, 친구들하고 이제 이렇게 저기 얘기를 재미있게 함정 팀이죠. 함정 파는 팀, 그리고 함정을 피하는 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파가지고 뭐 그렇다고 뭐 엄청 큰 함정은 아니고 뭐 그냥 발 이렇게 무릎까지 빠질 정도의 함정이죠. 너무 위험한가요? 예, 그렇게 놀았습니다. 우리는 위험하게. 그래서 함정을 파가지고 그 위에 가지를 이렇게 탁 나뭇가지를 놓고요. 나뭇가지 위에다가 나뭇잎들을 막 올려놓고 흙도 좀 뿌리고 다른 거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여러분, 왜 성공할까요? 그것은 가짜처럼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가짜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도 가짜가 있을 수 있어요. 가짜 믿음, 가짜 구원, 가짜 심판, 가짜 위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뭐해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짜, 특히 가짜 구주 예수, 가짜 구주 예수가 아니고 가짜 주님, 가짜 하나님,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 세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왜?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저게 진짠가 봐 하면서 그냥 안 믿어졌는데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가짜인 줄 몰랐다가 가는 거예요. 가짜인 줄 몰랐다가 빠지는 거예요. 가짜인 줄 몰랐다가 믿어지는 거예요. 가짜인 줄 몰랐다가 뭐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가짜 믿음, 가짜 구원, 가짜 신앙, 가짜 위로, 이런 것들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뭐를 조심해야 될까? 뭐를 해야 될까? 이제 조심하는 거는 계속 조심해야 되겠지만 뭐를 해야 될까? 복음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자랑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오늘 본면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적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대적하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의 복음,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미워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이들은요, 진짜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자체예요. Love is the God.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은 인간에게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시고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무시였고 책임이셨어요. 여러분,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사랑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사랑의 감정이 생긴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뭔지 아세요? 따라해볼까? 사랑은 책임있는 행동. 이거예요. 사랑은 사실은 책임있는 자예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랑이지 감정이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은 뭐죠? 책임을 다해 하다 보니까 감정은 뒤따라오는, 마치 기차의 말미에 있는 마지막 칸과도 같아요. 감정은 그냥 솟아나는 것들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뭐냐?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랑을 뭐라고, 뭐를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로 목숨을 내 것이면서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책임이에요. 사랑은 의무고요. 사랑은 책임을 다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갑자기 생겼어. 그래서 우리는 사랑했어. 그래서 우리는 결혼에 골인했어. 그런데 눈을 떠보니 이 사람이 누구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뜨거운 겁니다. 뭐가 뜨거운 거예요? 가슴이? 아니에요. 삶이 뜨거운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친구들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은 뭐죠?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들을 위해 애써주고 친구들을 위해 봉사해주고 선생님이 예를 들어 학교에서 좀 어려운 거 굳은 일 청소하는 거 뭐 예를 들어 뭘 들고 오는 거 좀 힘든 거 이런 거 친구들한테 우리 친구들 중에 누가 해줄까? 이러면 여러분들은 손을 어떻게 했는데 넣어볼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저요? 제가 할게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또 어린이집 아이도 있으니까 책임을 다해서 누군가를 위해 도와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멋진 친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첫 번째, 뭐를 조심해라? 함정을 조심해라. 함정 안에는 뭐가 있다? 가짜 믿음, 가짜 구원, 가짜 위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가짜 구주 예수, 가짜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믿으면 안 된다. 두 번째 뭐가 있다? 뭘 해야 된다? 그렇지, 복음을 전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다?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멋지게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기다릴 동안 우리가 조심할 것, 기다릴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오늘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복음을 자랑할 줄 알고 이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어른들에게 청년들에게 오늘 전하는 말씀은요, 요한일서 2장 우리가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짧게 읽었지만 사실은 조금 더 확장한다면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8절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놓으시길 바랍니다. 펼쳐놓으시고요, 오늘은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 23절을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서신을 받았던 이 공동체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공동체 교회죠. 이 교회들은 공동체 그 교회 안에서 좀 의견이 약간씩 분분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신앙 고백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이 조금씩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종말에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어떤 인격화된 힘있는 어떤 권력을 갖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인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와 다른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개념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요.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그러면 뭐냐, 예, 일반화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거죠. 약 마치 일반 명사 같은 느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구주로 믿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그 거역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대적하는 어떤 존재,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도, 예, 감히 말씀드린다면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냐, 사도 요한은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해라. 아, 이런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왜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나, 그거 아니고요. 예,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당시에 교회 안팎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요한 사도를 배격하고 그리고 요한 사도의 가르침, 요한 사도는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격을 하는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했어요. 무슨 얘기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며.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수 있어? 난 그거 못 믿겠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날 수 있어? 그건 아니야! 하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부돼야 할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그 자체로 오셔야,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우리의 약함, 연약한 부분, 우리의 죄악들을 모두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다운 하나님이시면서 참다운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이 진리죠.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구원관이 이단에 빠지게 되고 사람들을 현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당시. 이러한 주장들, 이 어리석은 부분들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한국 사람들만큼 관대하게 생각하는 민족도 없을 겁니다. 한국은 사실 거짓말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그 거짓말, 라이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굉장히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야, 나는 너 미워, 난너 싫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다반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론이든지 어떤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You are liar. 이러면은 굉장히 치욕적인 얘기가 됩니다. 굉장히 치욕적이고요. 서로 물어뜯고 난리가 날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관대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걸 향해 뭐라고 하냐?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 적그리스도는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사단의 뜻을 쫓아갔기 때문에 사단은 뭐죠? 거짓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의 처음, 거짓을 만드는 자였다는 거죠. 그 거짓의 아비가 되는 사단의 성격을 닮은 것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부분이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참다운 하나님으로서 이걸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또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는 자, 그것을 믿지 않는 자, 그리고 그것을 엉터리로 얘기하는 자들을 향해 거짓말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일반화된 명사로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말씀에서 비롯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예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뱀을 든것 같이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같이 계속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계속해서 볼까요?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거두는 자입니다. 자,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리고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예수님은 산떡,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에서 3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본문들을 우리가 살펴보므로써 알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공급자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우리의 구주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는 것이지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 생명을, 예수님의 그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또한 그는 참다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기에 이 세상에 완벽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소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요 곧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내가 나를 가리켜 얘기하신, 예수님이 하신 거죠. 나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얘기하실 때 아버지가 바로 내 안에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하니까 빌립이 성을 냅니다. 성을 내요. 성질을 냅니다. 뭐라고 성질 내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우리 요즘의 말로 얘기해볼까요? 아 예수님, 주님, 아니 그냥 아버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믿으면 되잖아요. 아, 왜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럴만도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나요? 안 보이는 분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 인간의 현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은 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비유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전까지의 사람들은 천국은 이럴 것이야,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런 것이야 라고 제3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다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예수님은요 그 천국의 소유자입니다. 그 천국을 가지고 계시는 자예요. 그 천국의 주인이세요. 그 천국의 자신의 것이고 자신이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의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런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알게끔, 예수님의 비유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진리의 말, 이 말씀들을 예수님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아버지 하나님의 현현,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있게 따르고 알아야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우리가 여기의 부분까지는 좀 논리적이고 교리적인 얘기였다면 좀 더 실천적인 얘기들을 이제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구주, 주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진리의 문제들은 조금 자세히 다루고 또 다루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건 너무 명백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진리, 이런 명백한 사실을 앞두고도 교회 안에 보면요, 약간 다른 것을 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들, 또는 교회 밖에서도 다른 것을 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너무 분명한데도 이것은 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못 믿니? 했더니 트집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어떤 트집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죠. 야, 기독교의 교회는 왜 이렇게 분파가 많아? 너희들 보니까 통일이 안 됐어. 그래서 나는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설명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렵냐? 그 설명이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짧은 그 시간에 얘기할 수 없는 교회의 역사, 몇백 면에 걸치는 역사와 신학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또 성도가 어떻게 그걸 다 설명하겠어요? 그건 뭐죠? 그냥 트집 잡는 거예요. 그냥 트집 잡는 겁니다. 왜? 안 믿고 싶으니까 트집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믿지 마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마음으로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트집을 잡냐고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너 설명 못하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트집을 잡는 거죠. 중요한 건 뭐죠? 그 시간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지, 교회의 분파가 어떻고 뭐 신앙 고백문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부분이에요. 내 영혼의 문제이지 다른 타인의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참 답답한 노릇이죠. 답이 없는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가장 큰 이유, 나의 생명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리고 부활하시며 이 모든 예수님의 희생과 그 헌신이 정말 참다운 진리였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이지 다른 것들이 트집 잡아야 될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을 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내용들을 가지고 진짜 중요한 구원의 복음의 문제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트집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흐트리고요 무너뜨리게 하는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또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예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들이 가끔씩 나타나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를 흐트리게 하고 어지럽히게 하는 그런 내용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완전주의자입니다. 완전주의자. 완전주의는 뭘까요? 모든 면에서 확실하자는 거죠.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의 속셈이 있습니다. 그 속셈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본인이 완벽하고 본인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보고 싶다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기가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또는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주장해야 될까요? 갑작스러운 침묵이. 그것은 뭔가를 증명해야 돼요. 그 증명이 뭘까요? 내가 아닌 너가 잘못된 거야. 너가 불완전한 거야. 너는 아직 안 됐어. 이걸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완전히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 완전의 목표를 가는 것은 좋은 겁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아가고 아름답게 잘 우리가 섬기는 것, 이것에 대한 완전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완전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단순히 뭐예요? 내가 완전하니 너는 불완전한 거야 라고
비교와 평가와 절하를 하게 된다면 이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한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하나,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보면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뭐 하라고 합니까? 지금 뭐 지키라? 힘써 지키라. 저만 홀로 성경 읽은 건 아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 합니까?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켜라. 이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걸 실천적으로 하면 어떤 거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용서예요. 용납이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노력들이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주의는 뭐냐? 나의 똑똑함, 나의 재능, 나의 특별함, 이런 나의 존재의 가치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완전주의자예요. 이런 완전주의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완전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우리의 똑똑한 재능, 우리의 똑부러내지는 어떤 기능적인 역할들, 이런 것들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완전주의에 대한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이렇습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빛이 왔고 우리 마음에 비춰졌고 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우리에게 보배로움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우리 후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함이라. 여기 뭐죠? 우리가 보배가 됐다고요? 전혀 그렇게 성경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배입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보배를 담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우리가 질그릇에서 질그릇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우리 질그릇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누군가의 용서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용납함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기다림이 필요한 너무나 부족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부족한 존재인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진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이런 얘기, 반짝반짝 빛나는 질그릇. 아니에요. 질그릇은 질그릇 뿐이지. 무슨 질그릇이 반짝입니까? 질그릇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전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뭐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야? 보배가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거지. 우리 자체가 질그릇인데 반짝반짝 질그릇이고 뭐 깨끗하게 해서 질그릇이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보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는 그냥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이 뭔지 아시잖아요. 유약 바르기 전에 그 질그릇 있잖아요. 씻으면 씻은 대로 어떻게 돼요? 구조물이 계속 나오는 질그릇.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런 질그릇인 우리 존재가 누구를 담고 있기에? 예수님을 담고 있기에 귀하다는 거지. 그게 없어지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죽고 능욕당하고 부족하게 보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본문 뒤에 보면. 왜? 우리는 그 질그릇으로 남아있을게 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왜? 너희들이 차라리 빛나기를 원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요. 우리는 말씀을 전한 우리는 그런 질그릇이야. 그러니 우리들은 너희들에게 칭찬 안 받아도 돼.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 본문 후에 그 얘기죠.
시편 116편 1절에서 14절 여러분 이거는 비추지 않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116편을 보세요. 시편 116편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16편을 보세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세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러도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기도하기를 여호와께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보면 아까 제가 찬양할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다윗의 시편에 보면요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바위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산마루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지만 그런 고백들도 있지만 대다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다윗의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신앙인들의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질그릇과 같고 못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이 불만과 불안과 이 염려 속에 있는 나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겁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 분노하고 질그릇 깎고 때로는 내가 완벽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위로를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겸손케 하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늘 우리에게 예 견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금 이 시편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남에게 우리의 잣대를 놓고 너 말이 어떻고 너 말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차라리 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 뭐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뭐 보지 말고요? 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뭐 보라고요? 들보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전봇대예요 전봇대. 들보. 그게 여러분들 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저한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마라. 그거 보지 말고 네 거 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를 흐트리는 것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은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였죠? 율법은 선하되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주의자가 있어요. 그건 뭐죠? 그것은 나를 자랑하고파 하는 모습이에요. 율법주의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24절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25,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내용이 뭘까요?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요거는 찾아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성경을 자꾸 적어놓으십시오. 주보에다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육체가 따르게 하는 것이죠.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라.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뭐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려는 나의 옛 성품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 하는 겁니까? 육체를 거스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게 하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싸움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지 못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여러분 여기 내용들을 보면요 너무나 명백한 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명백하지 않은 우리가 관대하게 생각하는 악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죠? 예를 든다면 시기, 우리 마음속의 시기. 그러나 숨기고 다녀요. 분냄, 숨기고 다녀요. 당짓는 것, 숨기고 다녀요. 그리고 뭐래요? 분열하게 하는 것, 화내는 것, 다툼을 일으키는 것, 숨기고 다녀요. 근데 그걸 해요 우리는.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것들이 술취함, 방탕함, 우상숭배와 똑같은 것으로
같은 손상에 놓여지고 있더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현저히 알게 되는 우리의 악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던 그 악들이 굉장히 큰 악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본문이에요.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게 뭡니까? 율법주의자? 그건 다른 말은 이겁니다. 분냄, 당짓는 거, 그 다툼이라는 거예요. 다툼이라는 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그 모습이 음행, 더러운 호세,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라는 이런 아주 악한 이런 죄악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제할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요?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라. 성령의 소원을 이루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제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했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요 지금. 근데 그 성령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요. 그냥 로봇처럼 나 이거 하도록 만들어버릴게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또 우리에게 충고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향해 굉장히 조심조심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니?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잘하면 아이고 너 참 잘했다 격려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우리가 만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있어서 흐트리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것들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건 바로 완벽주의, 완전주의자 그리고 율법주의자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 뭐예요? 내가 아닌 그 누군가에게 잣대를 향해 잣대를 걸고 너 이거 안 되잖아 하는 이 모습들, 기다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는 마음들,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 해야 된다? 성령의 소욕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원하시는 바에 따라 기다리고 감내하자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그 표가 있었어요. 그 표에 이런 표가 있더군요. 착하게 삽시다. 선배 목사님의 교회를 갔더니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교회 문턱에 착하게 삽시다 이게 표더라고요. 조금 고민해봤어요. 생각해봤어요. 착하게 살자 저게 무슨 뜻으로 생각해야 될까. 그러다가 결론을 얻었어요. 아 이건 율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이 착하게 살자는 얘기는 뭐죠? 내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귀하기에 그게 너무 아름답기에 내가 오늘 실천할 수 없는 착함을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착하게 삽시다.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제일 많이 판단하는 게 어디서 제일 많이 판단하죠?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아닙니다. 뭐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닙니까? 여러분 아닌 척 하고 앉아 계시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많이 해요. 저도 제 아내에게 가끔 판단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 그러더라고요. 판단하지 마세요. 찔렸죠. 아 맞아. 내가 나를 모르는데 잘못하고 있는데 함부로 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 안에서 우리의 가족 안에서도 이미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실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의 기다림이 어떤 것인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내 생각들이 완전주의자가 아닌 율법주의자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엄격할 줄은 알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관대함으로 다른 이들을 높여주고 또는 부족한 부분을 눈감아주고 사랑을 주고 그리고 좀 기다려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